SAT 물리는 AP Physics 1과 2의 토픽들을 커버합니다. 그 말은 고등학교에서 1, 2년 물리를 들은 학생들이 조금 더 공부하고 준비해서 보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버되는 단원들은 Mechanics, Electricity and Magnetism, Waves and Optics, Heat and Thermodynamics, 그리고 Modern Physics가 있으며 문제를 분석하고 전반적인 물리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난이도는 AP Physics 2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는 이과, 문과 상관없이 대부분 Math and Science SAT Subject Test를 한 개씩 요구하는데요. Science에서는 SAT Physics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대학교를 이과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이며 보통 엔지니어링으로 가는 학생들이 택합니다.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은 Magnetism, Optics, 그리고 Thermodynamics입니다. 이 과목들은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이 과목들이 제일 어려운 이유는 물리의 기본 개념 정리가 확실히 되어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의 개념들이 섞이며 그것을 응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원들의 개념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SAT 물리 문제 유형들은 Mechanics가 36-42%, Electricity and Magnetism이 18-24%, Waves and Optics가 15-19%, Heat and Thermodynamics가 6-11%, Modern Physics가 6-11%, 그리고 기타 문제들이 대략 4-9%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문제들은 Algebra Based이며 AP Physics 2가 아닌 AP Physics C, Electricity and Magnetism을 들은 학생들은 SAT Physics를 보기에 좀 더 유리합니다. Mechanics 같은 경우에는 물리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반적인 기본 개념을 커버하기 때문에 시험의 과반수를 차지합니다. 또한 시험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Electricity and Magnetism은 전류를 사용해 콘덴서와 저항 등에 의해 변형되는 것을 계산하는 것이고 Waves and Optics 같은 경우에는 빛의 속도, 왜곡, 변형 등을 여러 가지의 경우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찾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토픽 외에 열역학 등 여러 과목들을 추가로 공부해야 합니다. SAT 물리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800점 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리 수업을 들은 적이 없다면 개인 자습은 물론 기본 개념 정리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짧게는 4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학생들이 준비를 합니다. 물리를 들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AP Physics 1만 들었거나 AP Physics C Mechanics만 들었다면 시험 범위 50% 정도만 배웠기 때문에 이 또한 준비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 학생들은 짧게는 2개월에서 4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준비하고 시험을 봅니다. 또한 800점을 받으려면 raw score가 63이 적어도 나와야 하니 AP Physics보다는 만점 커트라인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풀어왔던 문제도 다시 풀어보고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연습하는 게 800점을 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SAT 물리는 기본 개념이 탄탄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복습을 하며 새로운 단원들을 배워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단원을 배우면서 복습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이 이유는 기본 개념들을 바탕으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에 배웠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새로 배운 단원들의 문제들도 풀기 어렵습니다. 빨리 배우고 넘어가고 싶은 심정은 학생뿐만 아니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차근차근 정확하게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SAT Physics 같은 경우에는 Princeton Review의 책으로 먼저 컨셉을 정리한 후에 Practice Test로 연습을 하고 Barons의 책으로 컨셉 리뷰를 한 번 더 리프레시하면서 Practice Test를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저와 간단히 SAT 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SAT 물리를 들으려고 한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는 콘텐츠가 됐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